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6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100억 원 잔고증명서를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분 절반은 회사 명의로 나머지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던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 씨가 40억 원의 차명 구입한 도촌동 부동산이 130억 원에 매각된 사실을 지적하며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 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되어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을 모두 수단화하고 경시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범행을 정당화하기에는 범한 불법의 정도나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법과 제도를 수단화해 대한민국 법 질서를 해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매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저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당일 저녁은 윤 전 총장이 먼저 전화를 해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정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사업을 하는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 중 자신 장모에 대해 돈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발언하는 등 장모 사건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결국 장모 최 씨는 형이 최종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문제는 대법원 형 확정 하루 전 대법원에 병보속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나마 징역 1년은 검찰의 악착같은 봐주기 기소의 결과였다. 검찰이 최은순 씨의 범죄 행위 중 형량이 무거운 사기죄와 소송 사기죄는 기소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혐의만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한 법원이 마음대로 판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받아 지난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에도 관할 의정부 구치소 또는 서울 구치소가 아닌 동부 구치소로 수감이 되었다. 동부 구치소는 수감자의 호텔로 불리는 만큼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구치소이다. 그런데 탐사 전을 온 취재팀이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 친인척 등 그 일가가 다닌다는 묘교회 주보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다. 11월 5일자 주보에 교회에서 신방한 신자 명단에 최은순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 씨를 교회에서 신방을 했다면 동부구치소를 특별면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해당 교회는 김건희 부친 김광섭 씨 일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취재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탐사 전을 온 취재팀은 해당 교회를 방문해 담임 목사를 만났고 자초지정을 질문했다. 저희가 11월 5일 보니까
목사님이 10만 다녀오신 것 중에서 최은선 씨라고 적혀있길래. 최은선? 아, 그 저희 다른 분입니다. 아, 두 명이? 예, 목사님. 아, 최근에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네. 예. 저 같은 분 아니죠. 같은 분 아니시죠? 예. 아, 왜? 동명이인입니다. 저희 여기 뱀골이라고 저 여기서 한 차로 한 15분 거리에 네. 사실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혹시 뭐 편지나 이렇게 해서 위로 뭐 면회 가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 예, 없으면 저희. 근데 이 교회하고 좀 인연이 깊으신 분이시죠? 아, 인연은 있는데, 저희 이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밑에 연세 많으신 분들 연관이 있어서 저희랑은 좀 교회도 이제 그게 뭐 그분들이랑은 관여된 바는 없어요. 그래도 김창석 장로님은 예. 오래되셨잖아요. 그쪽 일가하고. 아, 그쪽 일가니까 예, 김창석 장로님 안에서는 교류가 있는데 예. 저희 교회당이 교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주부에서 발견한 최은순이 동명이인이라 답했다. 하지만 여전한 의문은 교회에서 보통 동명이인 뒤에는 알파벳을 붙인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김건희 일가가 해당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제보는 최 씨가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란 의혹이었다. 그 병상교회 초대 장로이신 김홍석 장로님과 네. 거기 은퇴 장로이신 김창석 장로님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그 뭐 최은순 권사님 다 같은 일가란 말씀이시죠? 저는 뭐야 그 남편 되시는 김건석 저기 뭐야 그분이 좀 사춘관인가 뭐야 육춘관인가 이런 뭐야 좀 갇혀요 이렇게. 그 최은순 씨가 외부 병원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즉 구치소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저도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최원순 씨가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양평에 있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권사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최원순 씨의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신방 감사 헌금이 적혀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사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동명이인이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알파벳을 붙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최원순 씨하고 그 일가가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게 확인되었나요? 최은순 씨 일가 중에요. 김홍석 장로님은 그 초대 장로였고요. 네네. 김광석, 그 부친 김건희 여사의 부친 김광석님은 청년 이혼장이었습니다. 아, 그 교회에? 네네. 네네. 그리고 현직으로는 은퇴 장로지만 김창석 장로님이라고 네네. 매주 일요일마다 네. 직분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순 씨도 그 교회 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해당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동부구치소 총무과 홍보 담당관에게 문의해 보았다. 그때는 최원순 씨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혹시 사실인가 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아닌데. 네네. 그 외부 병원 치료는 그 관련 부서인 의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네네. 나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뭐 치우는 뿐만이 아니라. 네네. 모든 치우는 똑같은 조건으로. 네네. 똑같이 거기에 안에 계신 저희 여기 안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외부 병원이나 뭐 진료나 뭐 입원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동부구치소 담당자의 말은 분명 묘한 문제가 있었다. 즉 현재는 아닌데 라며 말끝을 흘렸는데 그럼 형을 살면서 전에는 얼마나 병원에 있었단 말인지 대답이 불분명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교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대변인에게도 해당 내용을 질문했다. 최은순 씨가 외부 진료를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게 최은순 씨뿐만 아니고 네네. 뭐 다른 사람들도 그 외부 진료를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해당 기관의 의료과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선생님이 오케이 그게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네. 외부병원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외부로 특별히 그냥 한 번 나가는 건 아니고 네. 해당 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거의 진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 왜 네. 치과에 필요 같은 경우는 뭐 시설이 전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정당하게
선생님이 그에 따라서 뭐 선물을 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자주 나가신 건 사실인가 보네요. 그것조차도 모르죠.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네. 나갔어도 의료과장 직권으로 나간 거다. 어디로 나간지는 모르시죠, 병원. 모르죠. 그건 뭐 경우에 따라 틀릴 테니까. 이제 최원순 씨는 형이 확정된 만큼 교정당국 분류심사를 통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최 씨는 수감자의 호텔로 불리는 동부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세계의 코미디 같은 재판을 통해 정경순 교수는 징역 4년형을 받아 무려 1176일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결막염 등 각종 질환으로 시달리며 병원 진료만 받게 해달라는 읍소에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의 법무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거슬러 올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순수한 의미의 유일한 재정적 후원자로 알려진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2007년 11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나 2년 뒤인 2009년 4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썼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당시 뇌종양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대로 기각됐다. 그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야 병보석이 허가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수사 초기부터 특혜 시비와 봐주기 논란으로 화제했었던 장모 최은순에게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의 법무부는 어떤 형평성을 적용할지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끝까지 질문하고 또 질문할 것이다.